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혜인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산한 청우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자 국무총리 대리로 지낼 당시 활동상을 담은 일기 세 책이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작성 시점은 1920년과 1921년이며 안창호 선생 유족이 보관하다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일기를 직접 쓰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창기 활동과 조직 운영, 참여 인사 면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동 창의록과 파주구 교화면 사무소가 등록 예고됐으며 제주 4.3 사건 관련 유적 중에선 처음으로 4.3 수학주둔소가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고인화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해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등이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해주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파견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를 발급하고 유족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우를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법은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에서 재산이 1조 원을 넘는 갑부가 45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 부자 50위 명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재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700억 원을 넘는 갑부는 45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7명 늘었습니다.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50위 안에 처음 등장한 갑부는 3명으로 11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